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엔 이제 토도 장사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땡겼던 게 펜리르 탈론을 검색해 주시고요. 자,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팔리는 것을 위주로 좀 보는 것이 괜찮겠죠? 31 추억에 보공 데미지 공포 방무가 1억 8천 정도 하네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적당성은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왜 4억 5천이지? 이유를 모르겠어. 왜 4억 5천일까? 이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왜 4억 5천을 팔렸지? 아, 30%작이라서. 아, 그런가? 아, 그렇네요. 야, 30%작 하는데, 이렇게 비싸? 12성 값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한이 정도 생각해보죠. 41 주업에 데미지 올텐 6%에 06%는 별거 안 되니까는. 오히려 이런 게 만들기 더 힘들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봅시다. 노장 매물 가격부터 좀 보죠. 41 주업에 기대치가 만들면은, 이렇게 많이 된다고? 이거는 뭐야? 93, 27, 20, 9, 28, 70%작인데? 딱이 느낌이 나. 아까 그게 4억 얼마에 팔렸던 게아 팔릴까? 아, 글쎄요. 아, 이게 4억이다. 아, 일단 다른 것도 좀 지켜보죠. 어떤지. 12% 이런 건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아, 저거는 왜 팔렸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저거는 왜 팔렸는지 모르겠네. 2억 3천 정도. 요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일단은 1억 2천 주고 하나 사고요.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 말이 안될것 같은데. 아, 해보고 싶긴 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걸 왜 사냐? 4억이라. 다른 것도 한번 볼까? 소울빨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소울빨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소울빨인가? 왜 4억 주고 샀지?
이것도 4억에 파네. 차라리 이런 거라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아,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왜 사억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도전해보겠습니다. 해보죠. 너무 좋은 거 끼긴 좀 그렇겠지요. 그래, 아까 팔린 걸 좀 보자. 아, 그냥 공격, 아, 이거 아닌데? 4억짜리 어디 갔냐? 이거 아닌데? 좀 어이없어야 되는데? 어떤 거죠? 아, 이거네. 공격포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지? 허허, 잘 모르겠다, 나는 잘. 야, 이거 좋다. 공등짜리.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따끈따끈한 아이템이네. 신상이네. 좋네요. 아, 방금 거 되게 잘 샀다. 좋은 거 잘 샀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110점. 아니, 안 먹어. 자, 토저 재료를 사주고요. 150까지. 자, 요런 것도 좀 틈이 있는데. 60% 가격이 한 8만원, 9만원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 요런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최대한 실패할 수 있는 거. 낮은 게 뭐가 있지? 40%가 있나? 혼돈의 주문서. 주문서 싼 게 뭐가 있을까? 주문서. 아, 그렇게 없는 것 같군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일단은. 자. 요것을 다 70%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으로 해야겠죠? 어이구, 미치죠. 이거 하고요. 이것도 70% 해주고. 아, 글쎄요. 4억이 안 팔릴 것 같은데. 나는 왜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 70% 하면은 95%고, 이제 길드 스킬까지 하면은 100%까지 가능하지요. 손재주 이제 10레벨 필요하고. 자, 70% 해줄 거고요. 글쎄요. 팔리는 거 보면은 팔리는 거겠죠? 그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팔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놓은 아이템 요거죠. 240개 들잖아. 하나에 1700원 정도 하죠. 이렇게 하면은 40만원 들어가는데, 방금 제가 아까 말한 거대로 이제 혼돈의 주문서를 이용하면은 저렴하게 갈 수 있겠죠. 더 좀 큰데? 이해하셨지요? 어떤 형식인지? 와. 아. 이렇게 작을 한다. 별을 달고요. 아니, 이건 실패해도 성공해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공댐. 제가 하나는 공댐. 똑같네. 요거 해줄게. 아니다, 이게 더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를 안 좋은 쪽에 해주죠. 요거에 투자를 하죠. 탭키요, 탭키. 드랩. 이거는 이제 29개밖에 안 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00%로 해주시고. 자, 10성을 정도 달면, 달아서 팔면 되겠죠? 다른 사람처럼. 근데 10성 가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아니. 오케이. 자, 이제 넘겨주겠습니다. 130제, 140제, 자, 이렇게 넘겨줬죠? 이제 별만 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근데 생각보다 잘 팔리는구나 보다. 별다는 게 은근히 많이 들죠. 집성다는 게 은근히 많이 깨지지요. 벌써 60만원대 들어왔고. 아, 그것 때문에 4억까지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지거든요. 집성다는 게. 단어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별이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0성에서 11성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스타버스의 고통이 좀 있군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10성 보냈고요. 2600만원. 망치를 해주는 게 좋을까? 굳이? 굳이가 더 크겠지. 오케이. 자, 한 4억 정도 썼다고 치면은 요거를 이제 4억 정도 썼다고 치면은 이거를 이제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냥 167 펠리르탈로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이제 상대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을 41까지 올렸는데요. 자, 가격 한번 봅시다. 이건 9%짜리고요. 저희가 또 추억발도 있으니까. 아, 소울의 능력신가? 자, 팔린 걸 봐볼게요. 소울빨이라. 아, 소울빨 없는데. 아, 이게 왜 4억이 팔렸지, 근데. 아, 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4억이라. 41. 41에 25. 아. 망치를 성공해서 그러나? 아. 망치 빠릴까? 나도 망치 한번 하고 올까? 망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패. 아, 이건 성공했네. 역시 50%군. 이게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냥 뭐 팔린 거로 보면 4억이 팔려도 팔릴 기사인데? 12성 9, 8, 3, 24, 30버작이고 아, 누가 봐도 내 아이템은 3억 5천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2에 5천. 아, 근데 이게 옵션이 좋고 12성이란 말이지?
2억 4천. 확실한 거는 2억 4천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2억 3천이니까. 3억. 4억. 아, 되게 애매하네. 팔리는 걸로 찾아볼까? 공급퍼. 3억 5천. 제게 일단 이거보다 추우면 좋지요. 아래가 딸리긴 하는데. 아,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얼마에 두고 팔아야지 잘 파는 거지? 야, 참 애매하군요. 애매합니다. 다 저거보다 좋거든? 저희 구매 가격 얼마입니까? 1억 8천. 아, 이 7천 차이 나는데. 4억 가볼까 그냥.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 하나 4억 하고 하나 3억 2천 갈까? 얘 4억 가고 3억 2천가? 3억 8천? 3억 8천에 3억 2천 가자. 잘못 올렸잖아. 얘가 3억 2천이구나. 3억 2천. 3억 8천. 아니, 아니, 팔릴 것 같아. 분위기 보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느낌이 좋습니다. 안 팔릴라나? 팔릴 것 같은데? 오묘하다. 아, 저게 왜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 뭐 사실상.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팔린단 말이지. 쿠퍼의 메리트가 더 크게 보나? 2억 9천. 이거보단 좋거든요? 팔릴 것 같은데? 기다리면? 이게 2억 9천이니까. 제 거는 데미지도 붙어 있고.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리면은 뭐 좀 내리면 되지 뭐. 원작 비용이 얼마 안 들었으니까. 총 합쳐서 4억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팔린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면은 한 2억 넘게 남겠는데요. 3억씩만 팔아도 2억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으로 무기 토드 장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